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47주년 기념 로보트 태권브이 피규어입니다. 자, 이 제품은 하비플렉스사가 와디즈 펀딩을 통해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반창고 TV에서는요, 이 태권브이의 프로토타입으로 선행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선행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 또한 이 태권브이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47주년 한정판 피규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하비플렉스에서 기획하고 제조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보트 태권브이의 한정판 피규어 프로토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발매는 하지 않았고요. 발매는 와디즈사의 펀딩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리워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태권브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몇 없는데요. 주식회사 온하비 그리고 이 하비플렉스 이 두 대표님은 정말 척박한 이 대한민국의 피규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빛 같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하비플렉스 하면은 사실 그 와디즈 펀딩 뿐만이 아니라 만든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 딱 생각나는 게 외계에서 온 우레메, 뉴머신 우레메, 그리고 로보트 태권브이의 각종 피규어들, 그 외 로보트 태권브이 블루레이 복원 등등등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제품들을 발매해 줬고요. 그리고 오나비사 같은 경우에는 로보트 태권브이의 조립식 그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초거대 이런 점보 사이즈 태권브이도 이렇게 발매를 해줬어요. 이 두 회사가 있는 한 정말 한국에서 태권브이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짜 저희는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제품은요, 47주년 한정판 기념인 만큼 이 태권브이 피규어도 중요하지만 그의 다양한 특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이 태권브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일단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거의 실제로 발매되는 제품하고 많이 비슷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요, 얼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태권브이의 특징이라고 쓰는 얼굴 뒷부분에 이 투구 있죠. 이 투구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얼굴에만 들어가는 부품이 무려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 분할도 거의 완벽하고요. 그만큼 디테일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 그리고 태권브이의 상징과 같은 이 부위가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시죠? 자, 가슴팍에는요, 정말 레트로한 감성이 뿜뿜하는 이 로보트 태권브이 한글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스티커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트로한 감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고요. 아, 이게 조금 유치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스티커를 안 붙이면 됩니다. 참고로 이 스티커는 이게 띠부띠부실 같이 막 붙였다 뗐다 해도 이렇게 접착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검은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은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굴색과 어깨, 허벅지색 같은 경우에는 자,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보면은 이런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은색이라기보다는 좀 하늘색 같은 느낌이 많기 때문에 보다 오리지널로 티를 많이 강조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팔 부분 보면 자, 이렇게 가시 부분하고 자, 미사일이나 레이저가 나가는 손등 디테일도 이렇게 돼 있고요. 허리 양쪽으로 빨간색 두 개의 버튼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에서 다리로 이렇게 나오고요. 다리 밑에는 자, 태권브이의 특징인 이런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자, 뒷부분은요, 지금은 이제 나사구멍이 보이지만 실제 이 판매가 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사구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핏 봤을 땐 여러분들이 크기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제가 재봤는데요,
무려 35cm 정도 합니다. 디럭스 초합금원이나 대형 초합금들하고 잘 이렇게 맞는 그런 사이즈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35cm. 뭐 폭까지 한번 재보면은 폭은 약 20cm 정도가 되겠네요. 자, 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동을 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엔 앞으로 나란히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표정, 하늘을 날아다니는 포즈 혹은 얼굴 정도가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딱 스타일을 봤을 때요, 완전 레트로 그리고 세련된 그 두 가지 느낌을, 그러니까 요즘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옛날 태권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 완전히 한국에서 만들고요.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재질,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요, 가장 좋은 것들로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재질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샀을 때 이제 그 리워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하비플렉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명판 이런 걸 주고요. 자, 그리고 로보트 태권브이 VIP 멤버십 카드를 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그냥 멤버십 카드가 아니라 나중에 김천기 감독님하고 이 하비플렉스에서 무슨 파티 혹은 행사를 할 때 초대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그 행사에 초대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군요. 네. 자, 그리고 특전 하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북. 야, 이런 거는 진짜 하피플렉스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션 극장판 태권브이를요. 자, 이렇게 만화책 같은 스타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프로토타입이긴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만화 영화를요. 일일이 하나하나 영상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등장인물 소개. 김훈, 영희, 카프 박사, 메리. 철이도 나오려나? 네, 김박사, 윤박사님, 붉은별 제국, 깡통 로보트. 자, 이런 식으로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 등장 로봇부터 시작해서요. 각 씬을,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픽 노블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올 칼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도요, 굉장히 고급진 책 재질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권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요. 그래도 이렇게 포위된 모습부터 이렇게 태권도를 쓰는 모습까지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사운드도 퍽퍽 휘잉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구성 리워드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실 때 조금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프로토타입 말고 또 하나 블랙 버전도 발매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현재 블랙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이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은색과 금색과 검은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한정 피규어 블랙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태권브이의 바리에이션 여러 가지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꼽 스티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붙였다 뗐다를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태권브이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런 태권브이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애착인형처럼 갖고 놀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애착인형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제품 이 와디즈 펀딩 잘 돼가지고요. 하비플렉스에서 다음 제품을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하비플렉스에서 사실 안 만든 국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썬더 A라든지 또리와 제타 로봇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것들도 이렇게 35cm 스타일로 나오면 진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행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